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하나가 또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논란이죠. 오늘 네. 정치 내시경 시간에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남대 김종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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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서 이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기초선거 지방선거 이 논란이 한창이에요. 예. 이게 이제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여야가 정치 개혁, 네. 그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기초 의원과 장의 공천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했어요. 예, 예, 예. 근데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또 좀 약간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까운 부분들이 좀 있겠죠. 왈과 왈부, 갑론, 을박을 예.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은 예. 몇 가지 좀 전제를 할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하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이게 뭐 혹시 모르는 시청자분이 예, 예, 계실까 봐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역이 있고 하나는 기초가 있어요. 그렇죠. 광역은 서울시 같은데 예전 부산시 거기는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예. 그리고 기초는 서울시 안에 있는 동작구라든가 영등포구 그렇죠. 그런데 구청장 그리고 의회 네.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 신안군 뭐 안동시 예. 그런 데가 되게 기초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지금 광역은 얘기되는 게 아니고 기초만 얘기하는 기초의 예. 의원과 장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이 결정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이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 공천을 통해서 말하자면 내 사람을 그렇죠. 둘 거냐 안 둘 거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뭐 며칠 전에 보좌관도 네. 이제 구청장 선거 돈 받아가지고 돈 그렇죠, 그렇죠. 긴급 체포되고 예, 예, 예. 이런 것들을 좀 이해가 된 상태로 아, 이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왈과 왈부 하나를 보면 이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예.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찬성하는 논리부터 좀 전해주세요. 네. 네. 찬성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국민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중앙당이 지방 정치에다가 지방자치에 너무 관여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지 않느냐. 네. 더 나아가서는 아까 왜 인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잘못하면 그 돈 먹고 그 사람 공천해주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예. 그러니 이거를 좀 없애는 게 낫다. 공천을 하지 않자, 하지 네. 말자 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반대하는 논리는 뭐예요? 반대하는 논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제 자기 사람이냐는 것이 무슨 밭에 깔려 있죠. 예. 아, 쟤도 그렇지. 내가 아무 방송에 나갑니까? 우리 저 엠앵커나 윤앵커처럼 아주 호방하고 쾌활하고 예리한 분들 앞에 나올 때는 예. 서로 간에 있는 게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회의원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자기 사람 공천 안 해놨다가는 이거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 보면은 예. 그 기초단체장이 틀어갖고 떨어졌다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옛날에는 뭐 경찰이나 검찰도 좀 관여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안 되니까 예. 그 기초단체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갖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만약에 중앙에서 이 사람을 공천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지방에서 누가 그럼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 거기서 대대로 살아. 그리고 거기서 학교도 나와. 토호 세력들. 거기서 그렇지 토호. 토호분들이 쫙 들어올 가능성이 예. 많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자치제도가 결국은 오염되거나 잘못하면 문제가 예, 예. 생긴다. 또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최고 통치자가 된 것이 1300년 만입니다. 여자분. 여성으로. 예. 예. 미국의 부통령도 여태 없어요. 예, 예. 여성분이 실제로 선거를 통해서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네. 여성 쪽에서도 이게 여성인들이 안 된다. 아. 그리고 신임 영입 같은 것도 어렵다. 예, 예. 이런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공천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겉으로는 주장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사정은 또 그런 게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네요. 임도 네. 만나고 뭐 뽕도 네.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예. 네. 참 뭐 다양한 어떤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 몸이 그러면 좀 안 좋아서 물 좀 먹고. 예. 네. 네. 드세요.
아니 근데 이게 여당 야당 당파별로 찬성 반대가 나뉘어요? 아니면 아니에요? 이거는 예. 여야가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입장으로 달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야보다는 갈리는 거는 대체로 지방의원들, 수도권의원들. 아, 지역별로 아, 예. 나뉘는군요. 그 거기서 자 우리나라 현실이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어느 당이, 영남 지역에서는 어느 당이 절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이 수십 년 선거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는 공천을 하는 것 자체가 당선인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 국회의원들은 영남이든 호남이든 지방의원들은 대부분이 필사적으로 반대를 하죠. 아. 공천이 즉 당선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 권한이니까. 네. 그리고 여야의 여성의원들 대부분이 아니 여성들 진출 기회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이제 갈리고 있고 성별로. 네, 다만 안철수 진영은 예, 예. 지금 뭐 인재 영입이 그게 쉽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초 이 몇백 명 몇천 명을 공천 몇백 명을 공천한다. 그러니까 아. 거기는 뭐 거의 결사적 반대. 또 정치 개혁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네. 그래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의원총회를 열고 무슨 중진회의를 하고 지도부회의를 맨날 해도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약속은 해놨는데. 네, 네. 아니 그래도 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내년 6월이 지방선거기 때문에 예. 아, 무난하게 가려면 적어도 금년 안으로는 결론 내서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네. 원안은 다 없애는 거죠. 공천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로 여야가 야 같이 저 비판 받더라도 없었던 일로 하자. 그래서 공천제 하자. 아니면 타협책으로는 기초의원들만 의원만 먼저 공천을 이번에는 없애고 장은 이걸 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어떻게 네. 하든지 혹은 말든지 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결국 변수는 어디 있냐면 국민 여론이에요. 아. 근데 여기서 예. 조심할 게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이건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현실은 어떻든 간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수석비서관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국정원이 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야당이. 아니 뭐 고양이 얘기 생선 가능하겠냐고 막 이러면서 비판했죠. 예.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걸 갖고 이 국회 정치 개혁을 한번 보십시오. 예. 자기네들이 저거 개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런 논리라면 어. 국민이 개혁해야지. 예예예. 예, 예. 예? 국민이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국정원 너희들이 개혁 못한다? 예. 그럼 이거 못하는 거죠. 이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예. 만약 공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출마하는 예. 후보들은 내가 어느 당 소속이라는 건 밝힐 수 있어요. 그것도 못 밝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새누리당 당원이요? 민주당 당원이요? 이건 네. 밝혀도 되는군요. 당선되면 내가 입당하겠다. 아, 입당해도 돼요? 또? 네, 입당하겠다. 공약을 아, 공천만 안 하는 거니까? 인증을 안 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영남에서는 어느 당 후보가 나 어느 당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뭐 수십 명 난립을 할 거고 새누리당 수십 명 나오겠죠 영남에서 뭐 특정 정당은 거론하기가 좀 부담이 옵니다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대신 또 출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천제가 폐지되면 국회의원들한테 눈두덩 찍을 일이 없지. 그렇죠. 그런데 공천제가 있으면 길을 쓰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꼬여 있는 겁니다. 네. 결론이 쉽지가 않겠군요. 의원총회에서도 그러니까 계속 그냥 막 말 나오고 결론 못 냈다. 역시 오맨커니까 이렇게 날카로운 문제를 갖고 저를 불러내는 겁니다. 윤수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치인의 시각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